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삼룡입니다. 오늘은 차별금지법 등에 관해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앞에 엄청난 일을 진행해 오셨던 부산대학교 김원평 교수님을 모시고 차별금지법 관련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남녀노소에 할 것 없이 교수님의 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 교수님 마치 혼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큰 일을 해오셨는데요. 이렇게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 일을 해오신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국민일보 1면 기사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2면에 계속, 그래서 2면에 가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의 홈페이지 가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보았어요. 보니까 그 안에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 한 3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하고 법무부하고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2007년도 10월 달에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그 안에 여전히 성적 지향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교수님들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 동성애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고 막 널리 알렸어요. 근데 그때 그런 것을 주위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교수들이 알고 3주 동안 이제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3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결국 그 정부에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안에서 원래는 성적 지향이 있었는데 그걸 삭제하고 그거를 국회에다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의하고 나니까 또 성적 지향, 동성애를 옹호하는 진영에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또 막 반대를 해가지고 양쪽이 막 반대하다가 결국은 그때 노무현 말기인데 국회가 임기 만료가 됨으로써 자동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던 때예요. 그래서 거의 신문 방송을 안 보던 때인데 하여튼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되고 또 국가인권 홈페이지 가서 성적 지향이 동성애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21일 동안에 그걸 막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측에서는 몇 년을 준비해서 그거를 발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참 신기하게 그렇게 처음에 그걸 맡게 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동성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동성애가 뭔지를 몰라서 동성애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선천적인지 알고 싶어서 많은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 생물학과 교수님, 의대 교수님들과 함께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하는 단행본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다가 또 2017년도에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 할 때 그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헌법에 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보고 저희들이 동반년, 동성애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또 이번에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평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소위 대형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저희 단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번에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산을 반대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공이 전혀 이과계통이신데요. 네.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해 오신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선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공 과목과 지금 교수 사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원래 모태 신앙인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다가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국에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허무주의, 유물론에 있다가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읽다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낮잠을 자다가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정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서 31살 되던 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유물론자인 내를 믿게 만드시려고 31살 되던 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8월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10월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한국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그러면서 수많은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때가 돼서 저로 하여금 이 일에 뛰어들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동성애와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강의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사회를 위해서 예. 일하시도록 인도하시고 또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요. 그러면 차별금지법 이게 정말 뜨거운 이슈로 온 사회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네.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일부에서는 찬성하는 분명 분열 조짐까지 보이거든요. 네.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정기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여러 차별금지 사유를 쭉 나열한 다음에 지금 이번에 정의당 안에는 2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쭉 나열한 다음에 같은 법조항에 의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차별금지 사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 예를 들어서 남녀, 장애, 피부색.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없고 또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동성애, 트랜젠더리즘, 뭐 흡연, 중독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같이 나열해가지고 똑같은 법조항에 의해서 차별금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당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당수의 국민이 동성애를 비윤리적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무조건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정하도록 강요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 법이 개인의 윤리관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개의 그 차별금지 사유를 다 나열한 다음에 동일한 법조항에 하는데 우리가 차별금지라고 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지만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뭐냐면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성별, 뭐 연령, 그다음에 장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특정한 사유를 이렇게 차별금지하는 법을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만약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수정 보완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남녀, 장애, 연령, 뭐 외국인,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그러니까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고요. 성별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되고 남자라고 인정하면 남자. 그러니까 그걸 성별 정체성. 그래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넣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수님답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피해가 오는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예. 다가올 피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면은요, 교육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아주 그냥 집요하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가르칩니다. 서구의 경우를 보면은 유치원부터 동화책을 갖다 놓고 뭐 여자 둘이서 남자 둘이서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이 아주 괜찮다는 것을 아주 세뇌를 시켜요. 그러면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괜찮다는 걸 가르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10년 동안에 25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 예전에는 한 100명 정도가 성 정체성이 이제 혼동이 되면서 이제 반대의 성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것을 하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10년 만에 2,500명이 늘어났어요. 2,500명.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제가 전공이 물리학이지만 부산 경남 근처에 사는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요. 왜 찾아오는가 하면 자기 딸이 남자가 되겠다. 자기 아들이 동성애를 한다. 이걸 어떻게 좀 끊을 수 없느냐. 그 부모가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고 트랜스가 되면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야 되겠는데 이거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수소문을 해서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제발 자기 자녀가 이걸 끊을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럽니다. 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안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본인이 끊을 마음이 없으면 이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끊도록 마음을 먹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은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문제를 아주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일이 자기 자녀에게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거기를 해서 우리나라 왔어요. 우리나라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남자하고 둘이서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실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자기 가정에 생겼을 때 엄청난 충격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막아야 돼요. 왜? 차별금지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부터 이거를 괜찮다, 정상이다 자꾸 부추기는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수많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생깁니다. 지금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서는 한 집 건너 한 명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지금은 자기들이 미우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안에 한 명이 생기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어요. 지금 서구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걸 표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찾아온 부모님들한테 그래요. 이걸 조금 남들에게 알려가지고 이러한 고통이 있다는 걸 좀 알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혹시 문제가 생길까 봐 이건 남들한테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니까 남한테는 절대로 말을 못하면서 속으로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똑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고통을 겪으려고 하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니 저분들은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되면 그거 어떻게 생각할까? 마치 자기 집에서는 안 일어나고 이거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다. 그리고 법이 딱 통과되고 사회 분위기가 확 그쪽으로 가버리면 수많은 아이들이 그 휩쓸려 갑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또 차별금지법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남녀 구별을 없앱니다. 남녀가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탈의실을 사용하고 만약에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내가 여자라고 인식하는데 우리 차별금지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여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에 못 들어가게 하면 그게 차별입니다. 오히려 못 들어가게 한 뭐 돼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남녀가 같이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범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경기에 남자들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 성전을 해가지고 난 여자다 하면은 여자 육상 경기 뭐 이런 데 출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는 뼈하고 근육이 다릅니다. 이 좀 성장한 다음에 성장을 했다고 해서 여전히 그 같은 뼈하고 근육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진짜 여성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진짜 여성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상도 그렇고 뭐 어떤 데는 격투기에 나갔는데 이 원래 남자였던 사람이 여성이 돼가지고 격투기에 나갔는데 막 때려가지고 진짜 여성의 막 눈이 눈 주위가 부서지면 뇌진탕이 되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누가 가장 큰 피해자냐 여성하고 학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여성하고 학부모는 반드시 들고 일어나요. 우리 자녀를 망치는 또 이런 남녀 구별을 없애는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하고 여성들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